안녕하세요, 장원준입니다. 오늘은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라고 새로 만들어진 공연장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그 스피어는 이제 공, 구를 말합니다. 이렇게 동그란 공. 네, 그래서 거기에 총 이제 23억 불, 23억 달러. 한국 돈으로 이제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3조 이상이 나와요. 3조 원 이상이 나오는 돈을 그 하나의 공연 공간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게 베네치안 호텔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가진 MGM이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지금 시점에서 3조 원을 투자해서 그런 공연장을 만들었고, 물론 이제 그 공연장을 라스베가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1년 내내 관광객들이 오고,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뭐 100불, 200불,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의 티켓 그 파워를 그러니까 늘 가지고 있다고.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는 공간이니까, 그래서 뭐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계속 돌리면은 당연히 뭐 1년 내내 뭐 10년 내내 계속 뭐 공연이 이루어질 공간이야.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인프라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했겠죠. 삼성동의 그 한전 부지였던 데를 현대자동차가 10년 전, 2014년도에 10조 원이 넘는 비용으로 땅을 샀다고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. 그 당시에 10조. 예, 그러니까 지금 10조보다도 훨씬 더 많겠죠.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, 이미 이제 제가 가끔 코엑스에 이제 일 때문에 가보면은 삼성 코엑스에는 어쨌건 외국인들이 늘 많아. 한국분들도 많지만 쇼핑몰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계속 뭐 이 K-POP이라는 거에 영향도 있을 거고, 그래서 뭔가 계속 거기서 많은 것 같아요. 거기서. 근데 이제 그 삼성동 인근의 공연장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. 극장 이런 게 있고 뭐 코엑스에 있는 그 전시장을 활용해서 뭐 공연을 하는 거는 아예 그런 없을 것 같고, 기껏 해봐야 이제 잠실 쪽에 있는 체육관들인데 모르겠어요. 뭐 구체적으로 실제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건 그 우리도 그 정도 땅을 10조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말은 뭔가 그런 비슷한 거, 괜히 뭐 엉뚱한 것만 만들지 말고,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계속 만든다라는 거, 그게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뭐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그거 보면서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. 그래서 뭐 예전에 아마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일 것 같은데, 고양시 쪽에 뭐 한류 공연장 스테디움처럼 그런 큰 공연장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저쪽 하는데, 그냥 그 유튜브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스피어 공연장이 문을 열었고, 그래서 거기서 유튜브 경우에도 금년 말까지 25번인가 공연을 하는데, 이미 뭐 매진인 거고, 이미 거기 뭐 2만 명이 한 번에 모여서 공연 관람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2만 명이 대단하죠? 네, 대단합니다. 그리고 아까 23억 불, 네, 3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라는데, 분명히 거기에는 건물 자체에 들어간 비용보다도, 물론 뭐 땅값이 비싼데니까 땅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겠지만,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 쪽에 관해서, 그러니까 지금 그 실내만 그렇게 LED를 해놓은 것이 아닌 거고, 바깥에 거의 원형에 가까운 그 부분도 다 LED로 해놨으니까, 그래서 거기다가 밤만 되면, 원래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는 저녁 때 뭐 분수쇼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볼거리들이 되게 많은데, 단번에 그냥 명물로 뛰어 올랐죠. 거기가 그냥 밤새도록 아마 그 뭐 여러 가지 LED로 할 테니까
어쨌건 약간 그런 면에서 그런 거에도 신경 쓸 수 있을 것 있다는 그런 부분, 그런 마켓이 있다라는 거. 근데 한국도 그런 마켓은 이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호준입니다. 바이.